동기가 부여되면 그들도. 어머니, 2013년 희망고와 톤즈 카운티 정부가 함께 부족 축제를 준비할 때 일이었습니다. 와랍주와 톤즈 카운티 정부 관계자들과 천여 명의 주민이 함께하는 꽤 큰 행사였어요. 부족 축제를 위해서 무엇보다 음식 준비가 필요했고, 희망고는 이 일을 HWAT에 부탁했어요. 톤즈에는 12명의 부녀 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HWAT가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희망고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방식에 맞춰 일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예요. 부족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이 생겼어요. 저는 이번 부족 축제가 희망고 행사가 아니고 톤즈 주민들의 행사임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여주기를 바랬습니다. 만약 음식 준비가 미흡하더라도 그 또한 좋은 경험으로 그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족 축제가 열리는 날 새벽이었어요. 3시쯤이었는데 희망고 빌리지 입구에서 사람들이 왁자지껄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침에 도착하기로 한 희망고 직원들이 이렇게 일찍 온 걸까 생각하면서 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12명의 부녀 회원들이 음식을 잔뜩 준비해서 그 시간에 찾아온 거예요. 화덕에 피운 불로 밤새 천여 명분의 음식을 만든 뒤 이고 지고 전기불 하나 없는 새벽길을 걸어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녀들의 책임감에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동기부여만 되면 책임감도 강하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새삼 깨달았답니다. 등수 매기기. 어머니, 희망고 축제가 열리는 날 흙먼지 풀풀 날리는 운동장에서 부족 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각 부족의 문화도 배울 겸 그들의 춤과 음악, 연극, 그리고 민속공예품을 선보이는 경연대회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독특한 헝겊을 두르거나 맨몸에 소똥과 수치로 그림을 그린 민속의상을 입고 비오듯 땀을 흘리면서도 춤과 노래로 각자의 무대를 뽐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심사위원 자격으로 마을 엘더들과 모였습니다. 그곳에선 추장 어른을 엘더라고 부르죠. 제가 등수를 정해 상을 주자고 제안하자 일제히 손을 가로저었더군요. 누구라도 그들의 공연이나 작품에 등수를 매기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모두가 잘한 거다. 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는 등수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그들의 문화에 놀라고 감동했습니다. 항상 등수를 매기면서 남과 비교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부끄럽기도 했고요. 오늘 아침 신문을 펼쳐보면서 빈부격차, 학력격차 등 여러 이유로 분열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만나네요. 그날 아프리카 부족 축제에서 저의 제안을 걱정스레 반대했던 엘더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그들이 보고 싶어집니다. 마마리 아버지는 누구냐? 어머니, 저는 톤즈에서 마마리로 불려요. 어느 날 그곳에 한센인 한 명이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마마리의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너를 보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한센인의 이 한마디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 버림받은 곳에서 소외된 채 살고 있는 한센인의 입을 통해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가 입에 올린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면 안 되겠기에 저는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강행군을 해서 한센인 교회를 완성했습니다. 한센인의 말은 어머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어머니는 저에게 늘 장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어머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장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카찬차키스의 말처럼 말이에요. 우리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 심어진 신성을 찾기 위해 내 영혼을 일깨우려고 애쓰는 것, 깊은 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다워지는 길이고 신성에 가까워지는 길이겠다 하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머니 말씀대로 장한 사람인 것이죠. 마마리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너를 보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저는 아직도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가슴이 먹먹하기만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네 안에 심겨진 신의 뜻을 찾고 있느냐? 그날 저녁 아들이 토지 서류를 흔들며 저에게 뛰어왔어요. 1만 평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톤지에서 구호단체는 물론 개인에게 이런 큰 땅을 허가하기는 처음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 소중한 땅에 희망고 빌리지를 세웠습니다. 이제는 여성교육센터, 타가소, 컬처센터와 희망고 학교, 망고 묘목장 등이 있는 희망고 빌리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유치원과 학교에 엄마가 만든 교복을 입고 등교해 목공 기술을 배운 아빠가 만든 책걸상에 앉아 공부합니다. 어머니가 보셨으면 기뻐하셨을 거예요. 희망고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때 외교통상부 담당 국장으로 만났던 조대식 전 리비아 대사는 국제 NGO로 발돋움한 것을 보시곤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지난 20년은 사람들의 겉모습의 아름다움을 채웠고 지금부터는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채워주시네요. 한결같이 아름다움을 만들어주시는 일을 하시는군요. 라는 그의 격려에 제 가슴은 불이 붙은 듯 뜨거워졌답니다. 한센인 마을. 어머니, 매년 톤지를 찾았던 저는 2014년 무릎 수술을 하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저를 대신해 희망고 직원을 톤지에 보내며 숙제를 줬습니다. 그 지역에서 우리가 돌보지 못한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는지 찾아보라는 것이었죠. 직원이 가져온 사진에 한센인들이 있었습니다. 의료 사업은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한센인은 사진으로도 보기 부담스러워 덮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처음 톤지를 다녀왔을 때처럼 뜨거운 눈물이 하루 종일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녘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사진 속 한센인들이 저에게 말 그대로 퍽퍽 안기는 꿈이었습니다. 든든한 후원자였던 남편은 희망고 때와 달리 한센인 봉사는 말렸어요. 그럴 법했죠.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한센병은 공포 그 자체였으니 말이죠. 그러나 저에게 한센인이 가슴에 안기는 꿈을 꾼 이후엔 두려움이 씻은 듯 없어졌고 오히려 빨리 만나보고 싶은 마음만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2015년 2월 목발을 한 채 한센인들을 만나기 위해 톤지로 떠났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600여 명이 살고 있는 한센인 거주 마을에 예배를 드리는 공간과 함께 교육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을 마련하자는 것이었죠. 2019년 8월 복합센터를 완공하기까지 꼬박 5년이 걸렸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너무 많았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곤 했던 것은 톤주 사람들이었어요. 벽돌을 한 장 한 장 나르고 쌓아가며 페인트칠을 하는 그들을 보며 오히려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은 그런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바늘로 바위를 뚫었구나. 바늘로 옷을 만들던 저는 바늘로 바위를 뚫었나 봅니다. 서로 이해한다는 것. 어머니, 말 타고 다니는 사람과 걸어 다니는 사람은 서로 동지가 될 수 없다는 옛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희망고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오해와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고 또 그들의 삶과 문화가 우리와 매우 다르니 그런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통화를 하지만 거리가 좁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세상사 이해 못할 게 없다고 큰소리치며 살았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철없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제 수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겠어요. 어머니는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라고, 그 처지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네가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 안쓰럽게 봐줘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죠. 사실 그들이 처한 환경,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해한다고 하겠어요. 이게 아프리카뿐이겠어요? 오늘도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토지 서류를 흔들며 저에게 뛰어왔어요. 1만 평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톤지에서 구호단체는 물론 개인에게 이런 큰 땅을 허가하기는 처음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 소중한 땅에 희망고 빌리지를 세웠습니다. 이제는 여성교육센터, 타가소, 컬처센터와 희망고 학교, 망고 묘목장 등이 있는 희망고 빌리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유치원과 학교에 엄마가 만든 교복을 입고 등교해, 목공 기술을 배운 아빠가 만든 책걸상에 앉아 공부합니다. 어머니가 보셨으면 기뻐하셨을 거예요. 희망고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때 외교통상부 담당 국장으로 만났던 조대식 전 리비아 대사는 국제 NGO로 발돋움한 것을 보시곤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지난 20년은 사람들의 겉모습의 아름다움을 채웠고 지금부터는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채워주시네요. 한결같이 아름다움을 만들어주시는 일을 하시는군요. 라는 그의 격려에 제 가슴은 불이 붙은 듯 뜨거워졌답니다. 한센인 마을. 어머니, 매년 톤지를 찾았던 저는 2014년 무릎 수술을 하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저를 대신해 희망고 직원을 톤지에 보내며 숙제를 줬습니다. 그 지역에서 우리가 돌보지 못한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는지 찾아보라는 것이었죠. 직원이 가져온 사진에 한센인들이 있었습니다. 의료 사업은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한센인은 사진으로도 보기 부담스러워 덮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처음 톤지를 다녀왔을 때처럼 뜨거운 눈물이 하루 종일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녘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사진 속 한센인들이 저에게 말 그대로 퍽퍽 안기는 꿈이었습니다. 든든한 후원자였던 남편은 희망고 때와 달리 한센인 봉사는 말렸어요. 그럴 법했죠.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한센병은 공포 그 자체였으니 말이죠. 그러나 저에게 한센인이 가슴에 안기는 꿈을 꾼 이후엔 두려움이 씻은 듯 없어졌고 오히려 빨리 만나보고 싶은 마음만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2015년 2월 목발을 한 채 한센인들을 만나기 위해 톤지로 떠났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600여 명이 살고 있는 한센인 거주 마을에 예배를 드리는 공간과 함께 교육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을 마련하자는 것이었죠. 2019년 8월 복합센터를 완공하기까지 꼬박 5년이 걸렸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너무 많았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곤 했던 것은 톤주 사람들이었어요. 벽돌을 한 장 한 장 나르고 쌓아가며 페인트칠을 하는 그들을 보며 오히려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은 그런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바늘로 바위를 뚫었구나. 바늘로 옷을 만들던 저는 바늘로 바위를 뚫었나 봅니다. 서로 이해한다는 것. 어머니, 말 타고 다니는 사람과 걸어 다니는 사람은 서로 동지가 될 수 없다는 옛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희망고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오해와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고 또 그들의 삶과 문화가 우리와 매우 다르니 그런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통화를 하지만 거리가 좁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세상사 이해 못할 게 없다고 큰소리치며 살았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철없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제 수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겠어요. 어머니는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라고, 그 처지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네가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 안쓰럽게 봐줘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죠. 사실 그들이 처한 환경,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해한다고 하겠어요. 이게 아프리카뿐이겠어요? 오늘도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스립니다.